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주에 뵙어서 오늘 보니까 반갑네. 자, 오늘은 문제 들어갔죠. 예, 공식범하면 처음이죠. 나머지 과목은 다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필지가 아니라 이거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자, 입구자가 몇 개? 여섯 개네. 왜 여섯 개? 여섯 과목이니까. 그렇죠. 여섯 과목. 자, 지난달에 이제 예약집 우리 정리했죠. 예약집은 다 가져오셨죠. 예, 네, 가져오셔야 되고요. 저희 예약집을 가져오냐면 자꾸 적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년자만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인제반 달부터는 뭐예요? 암자생존이 됩니다. 암자생존. 뭐예요? 암기하는 만년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좀 외워야 돼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암기가 안 되면 이건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약집에 적어 놨으니까 이제 예약집 파트 나오면 이제 거기 찾아서 암기하면 돼요. 저기 한번 봅시다. 요렇게 하면 무슨 자예요? 요거. 이제 한자도 모르네요. 상품 품자잖아요. 그렇죠. 품자. 자, 여기 입구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 여기 이제 흑토가 한번 막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이제, 여기 무슨 잔지 한번 봐봐요. 뭐예요? 암자야, 암자. 지금 암자가 뭐예요? 암이 딴 게 없습니다. 입구가 막히면 암이 되는 겁니다. 뭐 식도가 막히면 식도암이 되고, 대장이 막히면 대장암이 돼요. 췌장이 막히면 췌장암이 돼요. 그러니까 막힌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있냐면, 우리 이제 요게 이제 다 배웠잖아요. 뭐를 배웠죠? 자, 요게 이론을 배웠잖아요. 이론. 근데 이론을 딱 해서 요거 건너편에 뭐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라더니 뭐예요? 암에 딱 부닥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죠? 그러면 역으로 해야 돼, 이제. 지금 이제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론에서 문제를 접목을 못 시켜요. 그러면 일단 병을 알아야죠, 병. 병을 알아야 뭐예요? 저 이론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뭐예요? 이론으로,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자기가 처방을 잘 해줘야 돼요. 문제의 처방은 뭐냐? 그거 자기가 처방을 잘 해줘야 나름대로 뭐예요?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몇 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 1차 과목은 이제 뭐예요? 암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재발이 빨리 돼야 안 돼요? 2차는? 재발이 빨리 돼요. 왜? 암기 안 하면 또 뭐예요? 또 다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과목들은. 그럼 좋은 말로는 뭐예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됩니다. 점수가 한번 올라가고 한번 안 하면 떨어지는 게 2차 과목이에요. 근데 1차 과목은 점수를 올리면 재발이 안 돼요. 잘 재발이 안 돼요. 한번 점수를 올리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꾸 2차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두고. 그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문이 이제, 지문이 보통 보면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 그럼 잘 봐봐요. 자, 다섯 개면 문제가 몇 문제예요? 40문제죠. 40문제로 5로 나눠봐요. 몇 문제예요, 대략적으로? 8이죠. 지금 뭐예요? 그러면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봐봐요. 났으면 안 돼요. 몇 개가 났으면 안 돼요? 2개 정도는 났으면 안 돼요. 그러면 2개를 한다. 그럼 몇 점인지 곱해봐요. 2 곱하기 8이죠. 2, 8에 16. 몇 점? 40점. 그래서 지금 초창기 처음 하신 분들은 40점 점수가 딱 좋은 점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문제 풀이하면 하나가 더 지워져요. 하나가 더 지워집니다. 그럼 몇 개예요? 이제 곱하기도 못해요. 3 곱하기 8이잖아. 그럼 3, 8에 24. 몇 점? 60점.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모의고사를 푸는데 뭐예요? 자, 익숙한 게 아는 지문이 없다. 내년에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적어도 몇 개는 지금 지워져 있어야 돼. 두 개 정도는 지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두 개는 지워졌어야 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문제 풀이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 문제 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 봐요. 정답 몇 번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틀린 거. 그렇죠, 틀린 거. 요거 뭐예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다음 점은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몇 번이에요?
어반이죠. 이렇게 읽으면 어반 이 문제는 뭐예요? 틀린 거. 그러면 자기가 5번까지 읽는다. 그러면 결론은 모른다는 소리야. 결론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론은 몇 개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4개 읽고 정답이 나와줘야 돼. 그러면 4개 읽고 있는데, 아니 4개에서 정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5번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앞에 지문에서 처리를 못해주고 가니까 5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5번 읽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은 안 읽어야 돼,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문제 형태를 요 4개 형태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 과목들은 뭐예요? 민법을 제한 나머지 2차 과목들은 뭐예요? OX 문제입니다. 결론은 OX 문제예요. 그럼 저희가 뭐, 그러면 요, 지금 단계에서 요 정도는 우리가 커버가 돼야 돼요. 요 정도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딱 맞추면 몇 점이야? 한 60점이야. 그럼 불안하잖아요. 60점. 어때요? 마킹 잘못하면 하나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뭐 되도록 문제를 풀 때 5번은 안 믿는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자, 되도록 몇 번까지? 4번에서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처방을 한번 해볼래요? 자, 자기가 이제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어떻게 읽어가는? 우리 이거 배웠죠? 뭐라고 써놨죠? 지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적하면 뭐가, 지적하면 여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봐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문제를 접근을 못 가요. 그럼 지적 뒤에는 항상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게 문기 속에 딱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생각이 나야 지적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뭐죠? 추정력. 그 추정력이 뭐예요? 추측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실. 그러면 추정력은 여기는 암을 재발하게 돼 있어. 그러면 뭐에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은 봐봐요. 대표적으로 추정력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더더욱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암을 결정하는 항생제가 생겨야 되는데 추정력이 하면 오히려 재발 항생제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지적, 여기 지자 봐봐요. 무슨 지자예요? 땅지. 그럼 지적 파트에서 건물이 나오면 X야 O야? X. 그럼 거기 4번 문제 봐봐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 4번 문제. 4번 지문 봐봐요. 4번 지문. 17페이지 문제지에서 4번. 3번 지문 봐봐요. 지적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 표시항을 주로 관리하는 사무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건물이죠. 이게 문제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못 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적은 대상은 뭡니까?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야. 이거 틀린 사람은 금시산자예요, 이거는.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문제 자체를.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땅지. 그러면 땅지라는 것은 뭐예요? 전국토네요, 전국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2번 문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적용 대상 토지,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예요? 한반도와 그 구석 도서잖아. 정답은 몇 번? 3번. 이게 무슨 토지죠? 모든 토지잖아. 그럼 한반도와 그 구석 도서는 누가 정해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결정은 누가 해준다? 지적, 서강청이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요. 이번에 모의고사 틀린 사람. 바보야, 바보. 바보. 자, 지적의 등록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아라? 바다. 바다는 뭐예요? 한반도 그 부속 도서예요? 아니잖아. 바다는 영해야, 영해. 우리 지적의 대상은 영토야, 영토. 그렇죠? 바다는 그러면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양어장 한번 봐봐요. 양어장이 나왔습니다. 양어장이 나왔어요? 양어장은 해상에, 해상에 인공적으로. 그럼 틀렸죠? 해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상이잖아, 육상. 그렇죠? 왜? 대상은 뭐예요? 토지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수술을 해요. 수술. 자, 이제 수술을 합니다. 요 암을 낫게 해서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 그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 개발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개발은 배를 째는 거야. 배를 째는 거. 그게 공법이야. 공법. 그렇죠? 우리 공시법은 뭐예요? 보전치료야. 보전치료. 그러면 보전치료가 뭔데? 관리야. 관리. 그럼 3번 봐봐요. 3번에 째려봐요. 뭐가 있어? 개발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어. 몇 번에 있어요? 그럼 정답은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공법은 개발을 배우는 거. 공법은 뭐다 뜯어 고치는 거야. 법계에서 그냥 수술을 하는 게 공법이고. 우리 공시법령은 뭡니까? 관리적 측면이란 말이에요. 관리. 그럼 선생님 오늘 왜 암을 들고 왔어요? 요걸 오늘 특강이야기 해서 한 달 내내 요 암으로 시작해보자. 암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면 암에 그 암을 그러면 계속 보존 치료하기 위해서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기본 처방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자 읽어봐요. 지자가 뭐예요? 터지죠. 어디? 어디에다가? 제자 공부에다. 뭐 하는 거? 등록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바로 암을 이기기 위해서 줄기세포야.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야.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볼래요? 하나, 둘, 셋. 지적에 3요소. 그렇죠? 지적에 3요소가 탄생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이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이제 뭐예요? 이제 합치면 뭐가 돼? 세포 분열이 돼. 여기에다가 뭐다? 자, 단위가 붙어. 그럼 세포 분열이 뭐가 된다? 필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필지라는 것은 여기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좌표. 그럼 이걸 이름을 붙여줘야죠. 양명을 이름을. 이걸 양명을 이름을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라고 양명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뭉치면 뭐가요? 필지라는 커다란 뭐에 알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게 필지. 그래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필지? 한 필지죠. 얘네들이 이제 또 세포 분열을 해. 나눴어요? 나눴어요? 아주 좋죠? 그러면 뭐에 이걸 뭐라 그래? 분할이야. 뭐가 새로 생겼어? 이제 항생제가 막 생기는 거야. 면적이 새로, 면적이 나눠졌죠? 줄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뭐예요? 좌표. 여기 뭉치면 뭐다? 또 알약이 하나 처방이 돼. 바로 지적청량이야. 지적청량이라 뭐예요?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청량.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완치가 돼요. 합쳐봐요. 뭐가 나와요? 합병. 합병은 뭐예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지만 뭐예요? 결론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 하면 돼? 합산하면 되잖아. 합산. 합산하면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할 게 없어. 공부를 몇 개 기본적인 것만 잡아놓고 공부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 읽어봐요. 사실 관계라는 거야. 그럼 지금 청강이 듣는 사람은 사실이 뭔지를 빨리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봐요. 여기 이제 뭐 읽어봐요. 사실. 지방, 요걸 사실이라고 읽어야 돼, 사실. 요걸 뭐다? 사실. 이걸 사실. 요걸 사실. 요걸 사실. 요걸 사실. 이런 게 많이 생겨야 뭘 이겨낼 수 있어요? 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암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적어놔야죠. 그럼 자꾸 생기면 뭐예요? 한 면역력이 생기죠? 이걸 어디다 적어야 돼, 대표적으로? 여기다 적어놔야 되잖아. 무슨 공부? 지적 공부라는 거야, 지적 공부. 지적 공부.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권리죠.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라고 생각해야 돼. 권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실을 주된 공시하는 게 뭐예요? 지적이고. 여기에다 이제 뭘 집어넣어요? 읽어봐요. 등기. 등기가 하면 저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권리 관계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과 권리 등기가 매단화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간이 두 개라는 거네요. 간이 두 개라는 거네. 그러면 간이 일치할 때 있고 불일치할 때 있죠. 그러면 봐봐요. 지적이라는 요 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암이 딱 막혀 있어요. 막이. 같으면 쭉 가겠는데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 일치시켜야 돼? 불일치시켜야 돼? 일치. 그러면 요 구멍을 하나 뚫어야 돼. 구멍.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야 돼. 봐봐요. 서재는 집안이, 서재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어디에서 흘러나와야 돼? 지적에서 흘러나와야 돼. 이게 등기 촉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에다 간을 뚫어야 돼? 이렇게 간을 뚫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등기 필 동지 제도다. 그래서 상호 또 일치되면 또 꾸준히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는. 그럼 양명은 알아야죠. 약도 모르고 뭐다 먹으면 부작용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토지의 표시. 양명이 토지의 표시야.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는 뭐냐? 토지 등록단이다. 그러면 필지가 뭐예요? 그러면 약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토지 등록단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뭐라 그런다? 지적의 3요소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적파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에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야. 막혀버리는 거야. 뭐가 나오면 막혀요? 개발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건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 지적파트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무슨요? 추정력. 그 다음에 읽어봐요. 무슨요? 공신력. 신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자. 지적은 뭐예요? 부동산이거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면 지적을 풀 때 이런 거는, 이런 것 함중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틀린 것, 그러면 이런 단어를 골라야 되겠네. 개발, 건물, 추정력, 공신력.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목적. 목적이 뭐예요? 국토의 혈적 관리와 무슨 뭐? 소유권 보호잖아. 소유권 보호. 소유권 보호. 그럼 지적에는 소유권 이익 권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번 가봐요. 1번에 3번에 뭐가 보여야 돼?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 이익 권리. 그게 나왔네요. 어? 그러면 지적은 결론적으로 소유권만, 우리의 뭐예요? 소유권만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익 권리가 나왔다. X다 오다. X라는 거야. 엑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 푸는 포인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면서도 처방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예요? 의사는 의사인데 무슨 의사야? 돌팔이라는 거야. 돌팔이. 그렇죠. 돌팔이 의사라는 거야. 돌팔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뭘 쑤셔 넣어줄 때 그걸 암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방을, 의사는 청진기 하나 딱 대놓고 정확한 처방을 해줘야 돼. 처방. 그래야 암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 이제 다 이겨냈어. 안 하면 어때요? 재발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 돼. 반복. 반복.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반복.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안 하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반복이 안 되면 또 암이 또 생기는 거야. 암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반복, 그러면 요 인원 가지고 뭘 풀어내야 돼? 읽어봐요. 무슨요? 순발력과 응용력을 키워서 이제 암을 반복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암이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러면 순발력과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반복과. 읽어봐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도 너무 많이 풀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거 뭐예요? 문제집 한 건 있는 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개법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주시면 문제는 많이 풀어야 돼요. 중개사법은.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조문이 몇 개? 몇 개 안 되잖아. 몇 개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그거 우려먹었는데, 그거 몇 년을 우려먹었어요? 27년을 우려먹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장난을 치겠냐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래서,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합법. 시험 범위가 많아요, 적어요? 많은지 적은지도 몰라요. 개합법은 작잖아. 그러면 작으면 어때요? 어려워, 쉬워요? 어렵죠. 한편으로는 쉬우면서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약법은 꼼꼼하지 않으면 뭐다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법이 점수가 안 나오면 성격 파악할 수 있어요. 계약법이 안 나왔다. 성질 덜렁대는 성격이야. 덜렁대는 성격. 계약법은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작으면 그동안 말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야. 그러면 범위가 작아요, 적어요? 작죠. 근데 빨리 리마인드 할 수 있어. 그러면 계약법은 열 문제 안 맞지만 민법은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봐서 리마인드 시켜서. 그래서 계약법은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 겁나게 쉬운 게 계약법이야. 계약법은 말장난 많이 쉬거든. 그러니까 꼭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봐봐요. 자, 이제. 뭐라고 써놨죠? 짝수 문제는 미리 한번 풀어와 주세요. 그리고 짝수 문제는, 홀수 문제는 내버려둬요. 홀수 문제는 내버려두고, 저랑 같이 풀고, 짝수 문제는 제가 풀어보고 틀린 거 체크해놓고, 제가 풀어보라는 것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체크해줘. 이것만 풀어야 된다.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그거는 문제 1번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문제 1번에다는 박스를 쳐놓으세요. 왜 박스를 쳐놓으세요? 요거는 지적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서 별표 딱 하나 해놓으세요. 이미 답은 구해냈으니까 첫 번째부터 우리 이제 요거는 제가 같이 풀어볼게요. 이미 답은 나왔죠.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지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우리 형님들은 틀린 거 그러면 작게 끄지 말고요. 이렇게 해요. 틀린 것은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처럼 그런데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틀린 것을 옳은 것을, 옳은 것을 틀린 것을. 그러니까 틀린 거, 옳지 않는 거 그러면 틀린 거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 X를 시점 처리를 하고 가라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그런 말 한 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갑니다. 1번. 자, 1번은 객체. 객체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객체에다 줄 쳐놔봐요. 객체가 뭔지를 몰라. 객체. 객체는 이건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상. 자,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면 객체는 대상, 여기 뭘 대상으로 해? 읽어봐요. 토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가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는 거예요. 줄쳐놔봐요. 무슨 영토? 모든 영토. 그럼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지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공법 이미 특강도 끝났으니까 한번 봅시다. 기초를 누가 잡아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반은 누가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잖아. 그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줘야 돼? 장이 적어줘야 돼. 그러면 모든 용처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거기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겁니다. 정해놓는 거야, 일단. 야, 지적의 대상은 여기 마, 여기다 마, 여기는 봐봐, 여기니까, 여기 정해놨으니까 마, 딱까리 네가 알아서 해. 각각은 네가 결정해.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관차. 너 잘해,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못하면, 뭐, 시도지사가 바로 있어. 시도지사한테 제재가 가능할 거니까, 좀비 주심하라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지적서관청이 잘못하면 누구야? 우회가 누구야? 시도지사 성인을 요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목 변경이. 지목 변경은 지목이 바뀌어봐요. 뭐요? 지적서관청이 남발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지번 변경은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성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자,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은 지적소관청에 맡겨놓으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의 성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지적 건물을 반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에 반출할 수 있도록 지적소관청 권한이 뭐에 맨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 건물 반출은 뭐예요? 시도지사 성인을 요하게 된다. 에,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하면. 왜 법이 그렇게 정해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럼 지금 지적소가 불타고 있어. 반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천재지변이잖아. 그래서 화요일날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려요. 왜요? 지진 나서. 그래서 제가 구미에 있었거든요. 울산에서도 말 지진 나니까 구미에서도 영향이 있더라. 갑자기 선생님 지진이에요 그러더라고. 그거 천재지변이에요. 그건 뭐예요? 지진 나더라도 합격은 하고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존심의 문제예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일단 공인중개사 준비한 사람은 합격은 해야 됩니다. 열받아 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열받아 살겠어요? 존심의 문제지. 존심의 문제.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도 일단 공부합시다. 합격은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여기 봐봐요. 박사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박사 받으면 무덤이 달라져요. 그게. 무덤이 그게 달라진다고, 약간의. 박사를 받게 되면. 근데 뭐, 박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해서 돈도 없고 이래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래요. 객체는 뭐예요? 읽어봐요. 객체는 뭐다? 대상. 대상은 뭐예요? 뭐든, 그렇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2번 갑니다. 자, 지적공부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얘네들은 이제 명부를 적어놔야 돼. 100명을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몇 필지죠? 한 필지 쭉 가니까 토지 대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토지 대장. 자, 여기 뭐예요? 여기 상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자, 임야 대장이라는 거야.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공유야, 공유.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탄생해.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이 뭐예요? 그게 대지권도 높고요. 그럼 토지 대장은 허접하죠. 그러니까 A는 하나 만들어줘. 지적도. 자, 임야 대장은 뭐다? 임야도. 자, 그러면 여기 몇 필지예요?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꼭지점이 몇 개? 네 개. 요 전달을 모임을 등록해야 돼. 그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되는 거야. 이걸 파일을 하나 만들어놔. 무슨 파일? 지적 파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여덟 종류가 등.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 토지, 대장, 등, 등이라고 써놨어. 그 등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등자를 딱 듣는 순간 지적 공부는 몇 종류? 여덟 종류가 나와야 돼. 그 2번 질문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툭친다. 바로 열고.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뭐예요? 지적 공부를 여기에다 쑤셔놓으면 뭐가 세포가 분열이 되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공개주의야. 지적 공개주의. 그래서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지적 파트를, 이게 암을 읽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는, 자, 체력을 보강하는 거거든. 체력을 보강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등록상,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 잘라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사실. 토지의 표시상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본능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은 사실.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 소유권은 맞아요. 소유권. 근데 소유권 이해관리, 이건 틀렸다라는 거야. 소유권 이해관리. 자, 그럼 봐봐요. 저기 읽어봐요. 소유권에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지적소관청에서 연락 주면 막 손사래를 쳐. 나 안 받아. 너 받으면 내가 암이 재발이 돼. 그래서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은 지적소관청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전세권은 그러면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알려지니까, 좋아. 그러면 좋아. 그러면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어디에다 기록해야 되느냐? 읽어봐요. 소, 대장. 그렇죠? 소유자는 어디만 등록돼? 대장. 대장은 몇 종류? 네 종류.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 대장.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 지적도에, 그러면 봐봐요.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을 골라라. 소유자. 지적되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소유자를 등록할 필요 없죠. 여기 봐봐.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반도야. 지도예요. 여기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대한민국 전도라고 써놨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안 써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토지는 박근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국민들 거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써놨어요? 대한민국 전도라고 써놨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안 써놨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도면 지도 보면 소유자가 나오대? 상식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문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예요? 다음 중 도면에 등록될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소유자를 못 찾는다. 생각도 안 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는.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토지의 표시, 특징은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 특징은 공통점. 사실. 그러면 여기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는 적자야. 제가 자식이 없어요. 뭘 도입해야 돼? 양자,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필지는 적자고 양입지는 양자예요. 그럼 필지는 뭐라는 거예요? 주된 토지고 양입지는 정된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죠. 똑같아요. 지적하고 호적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이 안 풀리면 호적 제도를 생각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생각하라고.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 여기 봐봐요. 아, 여기 이제 부인이 있어요. 여기 남편이 있어요.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오잖아. 그럼 하나 이제 분리시켰잖아. 이게 분할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 더 나와. 그러면 또 분할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더 나와요. 분할이 되는 거잖아. 하나 더 나와요. 분할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얘네들을 또 결혼시켜야죠. 합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합병. 사람하고 똑같은 원리가 바로 지적. 지적. 지적이 바로 땅의 뿌리고 사람의 뿌리는 호적. 그게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야. 근데 가족관계, 형제들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서 뭐 상속에 뭐다 대립각을 세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는 뭐예요? 이혼 판결이 내려서 절대 내 거는 형이 못 떼게 돼 있어. 이제 못 뗍니다. 본인만 떼게 돼 있다고. 왜? 이게 상속 문제의 글이거든. 그런 문제에서. 엊그제 그래서 지난주에 이혼 판결이 나왔잖아요. 형제 자매는 형제들 간에 뭐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못 댄다.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못 댄다고. 그건 이제 이혼 판결이 난 거야. 왜 자기 것만 하지? 자기 것만 신경 쓰지? 왜 남의 걸 신경 쓰냐?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겁니다. 한번 봐봐요. 상속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상속.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혼 판결 나왔죠? 당분간은 이거는 안 된다. 상속은. 누구만 상속할 수 있다?
법률은 배우자. 근데 유독 사실은 배우자가 하나 인정되는 게 있죠. 어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바로 상속이 보증금 승계는 뭐예요? 사실은 배우자. 천수가 몇 천? 2천. 그러면 동거인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가고 상속인이 없는 것은 사실은 배우자. 천수 몇 천? 2천. 그렇죠. 안 받겠대. 나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포기해야 돼? 1개월. 1개월 만에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포기한 걸로 똑같은 우리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등록 방법은 조사 청량, 청량 절차 나와요. 청량. 자, 청량.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 밑에다 토지 이동 조사라고 써놔봐요. 자,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 이동 조사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거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평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합쳐서요. 뭐예요? 합병.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돼. 왜? 토지 이동 사실이. 토지 이동 사이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지목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그럼 대거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청량해야 하네.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지만 토지 이동 조사라는 실질적 심사주의는 요한다.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청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요하는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합병과 지목 변경.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 일반을 완전하게 요 밑바탕을 생각해 놓는다면 이제 지적은 절반은 맞출 수 있어요. 절반은 찍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일반은 그래서 샘플, 기초 중에 기초로서 그래서 별표 하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문제는 대충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 자, 지적의 주체. 주체 둥그라미를 쳐놔봐요. 주체. 자, 지적은 누가 흔드느냐. 누가 흔드느냐야. 주체는. 주체는 지금 처음 강의도는 주체도 모르고 객체도 모르고 주체라는 것은 누가 흔드느냐야. 그러면 우리 지적의 주체는 누가 잡아 흔들어? 국가기관이 흔들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장 절차 나오세요. 자, 국가기관장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시장 뒤에다가 시장 앞에다가 하나 더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특별자치시장까지 하나 더 써놔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놔야죠. 자, 왜냐하면 이 특별자치시장이 뭐예요? 세종시장이잖아. 세종시장. 세종시장이 특별자치시장이 되거든. 특별자치.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읽어봐요. 세종시. 세종시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차피 중개업을 하실 거잖아요. 다 합격하실 거잖아요. 그럼 세종시 그러면 뭐예요?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4,500. 4,500이 5,000으로 올랐죠. 어디로 올랐어요? 6,000으로 올랐죠. 6,000. 6,000을 3으로 나눠봐요. 3으로 나눠봐요. 2죠. 그래서 세종시는 최우선 변제액이 얼마다? 2,000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얼마였었어요? 5,000짜리였죠. 5,000짜리에서 3으로 나눠봐요. 3,1은 3. 3, 7에 21. 1,700인데 세종시는 그러면 얼마까지 올랐어요? 2000이니까 얼마 올랐어요? 300 올랐네. 300이 올랐다라는 거야. 300. 그러니까 세종시장을 뭐라 그래? 특별자치시장. 근데 봐봐, 이제. 자, 이제 봐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봐봐요. 이제 제대로 써놔볼게요. 자기가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봐봐요.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국가기관장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건설, 구청장. 뭐라고 그래? 이걸 이제 다이어트 시켜봐. 다이어트.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죠?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니까 5번에 이제 이걸 딱 읽는 순간 지적소관청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제 지적소관청 나왔으니까 봐봐요. 여기에서도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럼 갑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나 국가기관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 X. 여러 번 출제됐어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국가기관장.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섯 개가. 그러니까 뭐 다섯 개가. 모든 문제, 이거 1번은 이제 제대로 출발한 거야. 문제를. 제대로 출발한 거야. 문제 1번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기관장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런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이제 써놔봐요, 이제. 자, 이런 걸 한번 써놔봅시다. 자, 이제 얘네들 관계죠. 뭐라고 써놨어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 소관청이. 그래서 지적 소관청. 각각, 그러면 저, 그 토지의 표시, 그,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네?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툭치면 돌려야 돼. 그래서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뭐가 바뀌어야 돼? 토지의 표시. 뭐가 바뀌어야 돼? 사실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토지 이동, 그러면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럼 토지 이동 사용에서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요거는 등기 촉탁사에서 마다 제외라는 거야.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은 누가 견제? 지적소관청이. 그럼 토지 이동 문제에서 누가 나오면 X다? 시도지사가 나오면 무조건 X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어봐요. 무슨 개발사? 도시개발사.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토지를 갈아엎잖아. 뭐를 결정해야 돼? 읽어봐요.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죠.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대신 거한다. 어때? X. 누가 돼? 지적소관청. 작년에 2.5점짜리야.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제 따져놔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뭐, 이게 이제 뭐예요? 필드야, 필드. 그런 필드입니다. 그러면 이 권한이 남발하면 시도지사 뭐예요? 승인을 요하게 되고. 그러면 토지등은 누가 신청하는 게 기본이야? 토지등은.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토지자가 신청해야지.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죠. 소유자가 신청하네. 그럼 누가 신청해야 되겠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뭐예요? 그렇죠. 뭐 다 직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권정리가 탄생하고 직권정정이 탄생해. 그러면 직권 속에는 뭘 담고 있다? 요 직권의 밑에는? 조그만 알이 하나 생겨. 뭐가 하나 생길까요? 바로 통지.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야. 네,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통지는 언제 해줘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읽어봐요. 등기 촉탁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뭐다? 7일. 그래서 이제, 요런 뭐다? 필드를 깔아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문제 1번하고 요 필드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의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 자체로. 그래서 요런 의미를 써놓고, 문제 1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에 보존 치료를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지적을 푸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약이야. 약. 기본적인 처방이야. 처방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자 가봅시다. 자, 몇 번을 가시냐면 20번에 10번 한번 풀어봐요. 자, 나머지도 다 풀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 자, 20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10번 문제. 자, 박스 문제니까 뭐부터 읽어야 돼? 내용 읽지 말고 빨리 1, 2, 3, 4부터 읽어야지. 1, 2, 3, 4부터. 20페이지 10번 문제. 1번에 뭐가 들어가요? 지적소관청. 2번 봐봐. 2번 지문에 기업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청량수행자. 뭐 3번은? 지적청량수행자. 거기 4번 봐요. 지문을 보는 겁니다. 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4,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2번, 3번 지어봐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 국가라고 그랬죠. 2번, 3번 찍은 사람은 금치산자야. 금치산자야. 그러면 뭘 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몇 번에서 찍어야 돼? 1, 4, 5. 여기에 찍어야 돼. 그러면 문제 안 읽더라도 그게 무슨 토지?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 안 읽어도 정답은 5번이라는 거야. 5번이다. 5번.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넣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는, 좌표 등을 조사, 정량의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럼 무슨 토지? 모든 토지. 그럼 뭘 정해주는 거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러면 각각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가 등록하는 지변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뭐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뭐예요? 직권으로 정정, 직권으로 정리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걸 뭐더 1번 문제를 풀면서 뭐예요? 결론은 5문제, 6문제를 풀 수 있는 복원력이 생기는 겁니다.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자, 뭐 2번은 아까 풀었고, 3번 이제 가면 3번은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고, 자, 5번 한번 가봅시다. 5번 하나, 5번은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지적제도로 옳은 것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취하는 제도가 뭐전에. 지금 27년 동안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적제도가 뭘 채택하고 있는지. 자,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즉석에서 한번 꼽아봅시다. 요리를 한번 해보자. 기억에 무슨 지적? 법지적. OX야. 새 지적은 X. 다목적 지적은 X. 도의 지적은 O. 경계점 좌표 지적은 O. 수평 지적은 O. 입체 지적은 X.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죠. 소극적 지적. X. 적극적 지적. 그러면 자기가 뭡니까? 왜 법지적이냐? 소유권을 법으로 보호해주거든. 소유권 보호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법지적이 하나 탄생하고요. 자, 그러면 도의 지적, 도자가 무슨 도자야? 그림도. 그러면 우리 지적도 임야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도의 지적이야. 경계점 좌표도 넣고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좌표 지적이야. 자, 그럼 면적 한번 봐봐요. 자, 면적이란 무슨 면상넓이? 수평 면상넓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평지적, 즉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자,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국가야, 일반인이야? 국가, 국가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래서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 사실 외울 것도 없네.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암기할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걸 따지고 보니까. 근데 문제 자체는 안 나와요. 요 자체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풀어놔야 돼.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뭔지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저 여기 한번 봅시다. 앞으로 이제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자, 이제 홀수는 여기 와서 적게는 몇 분? 40초에서 50초를 시간을 줄 거예요. 진짜 실전처럼 연습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시험장 가요? 우리 형님 누님 시험장 가요? 형님 누님들이 갑니다. 둘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가요. 제가 시험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요. 그래서 시간을 40초를 줄 때, 그래서 홀수는 풀지 말라고. 진짜 시험장에 왔다고 악착같이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짝수는? 짝수는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이제 그게 틀린 거, 제가 중요한 문제는 체크할 거고. 그러니까 짝수 문제는 풀어보세요. 그런 것만 풀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틀린 거 풀어보고 틀어보라는 거. 그러니까 홀수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숙제가 있네요. 짝수. 쫙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찔끔찔끔 풀지 말고 마음 잡아서 짝수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6번은 오늘 안 풀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적제도의 개념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제 6번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6번 옆에다 뭐를 하나 쓰냐 하면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기가 풀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라고요. 옆에 조그맣게 단문이라고, 위에다가 단문이라고 한번 써봐요. 그 맨 위에. 자, 중문이 있고요. 장문이 있어.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감옥별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단문은 번호가 다섯 개 있잖아요. 번호가 다섯 개 있죠?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중문은 몇 번부터 있나? 이렇게 읽어요. 중문은. 장문은 자, 중문은 이렇게 읽어 들어갑니다. 중문, 장문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중문은 이렇게 문장을 읽어요. 자, 영어는 이렇게 읽어 들어가. 자, 만약에 시험장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장문이다. 몇 번 찍어요? 자, 중문은? 여기 있어요. 단문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몸에 체화를 시켜가 좋아요. 체화를 시켜봅니다. 그럼 문제 6번 하나 풀고 이제 시작하고. 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X예요. 그렇죠. X. 그러니까 여기 옳지 않는 거 위에다가 X라고 써요. 써서요? 그러고 이제 요거 봅시다. 요거는 장문일까요? 중문일까요? 중문. 자, 중문이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5번. 자, 우리나라 지적은 법지적, 2차원, 적극적 지적, 도의지적, 자합체 지적을 실시하고 있다. 재수없어요. 맞네요. 자, 적극적 지적은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비로소 국가, 중심기 찾아요. 국가. 적극적 지적 자념은 국가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국가. 그게 키워드야. 그러면 문제는 자기가 연필로 풀어요. 연필로 풀어보세요 할 때 연필로 살짝 그어봐. 자기가 중심키를 잡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중심키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볼펜으로 그어서 짜릿해봐요. 아! 오늘 키워드 다 맞췄다. 처방을 똑바로 했구나. 그러면 적극적 지적하면 툭치면 국가로 가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수없어. 4번 맞네요. 자, 다목적 지적은 다 동그라미. 다야 다. 그러니까 종합이네. 그렇죠? 그건 맞네요. 아우, 재수없어 이제. 자, 2번입니다. 자, 법지적은 소유권이. 소유권 나왔네요. 소유권 나왔죠. 그러면 뒤에 툭 치면 현재 대부분이 가고 맞네요. 맞네요. 정답은 1번. 1번은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1번 써놓고 가야 돼. 그렇죠? 1번은. 자, 1번. 자, 그러면 세 지적은 세 결정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지적으로 경계선의 이치 동그라미. 이치. 여기가 키워드야. 봐봐요. 자. 여기 가봐요. 강남에 한 필지가 있어요. 광복에 한 필지가 있어. 강남 땅이 비싸, 광복 땅이 비싸. 강남 땅이 비싸죠. 왜 그래요? 위치가 강남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세지적이 아니라 법지적이라는 거야. 법지적. 그렇죠. 법지적. 위치라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 봐봐요. A라는 사람은 땅이 이만큼이야. B 사람은 요만큼 땅이야. 땅이에요. 일단 옛날에는 세금만 받으면 됐거든. 이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 이 사람이 많이 내. A가 많이 내죠. 그럼 세지적은 바로 면적 권위로 가는 거야. 무슨 권위? 면적 권위. 이치는 바로 법지적이라는 거야. 강남당이 비싸잖아요. 똑같은 필지 면적인데도 어디가 비싸요? 강남당이 비싸요. 그럼 언제도 마찬가지겠죠. 저기가 비싸? 여기가 비싸. 그러면 뭐예요? 저 산골짜기가 비싸? 그러면 저기 울릉도에 있는 경북에 있는 땅은 제일 싼 땅은 얼마예요? 제일 싼 땅. 30원짜리. 진짜 30원이 있다니까, 30원. 제일 싼 땅이 우리나라에 싼 땅이 30원. 요번에 제일 비싼 땅이 어디에요? 강남에 있는, 명동에 있는, 거기 하장품 가게. 거기가. 근데 작년보다는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공시지가가. 작년에 1억 한 4, 5천이 됐는데 올해 아마 8천인가 9천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지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가. 세지적은 무슨 번이? 면적. 법지적은 이치의 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이죠? 이런 문제, 저희 지금 23년을 강의하는데 이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 왜 풀어본 거냐? 한번 풀어본 거예요. 요거 한번 의미를 잡기 위해서, 요거. 그러니까 요거 잘 생각해요. 만약에 문제가 못 풀렸다, 그러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장문이네. 그럼 급한 마음에 빨리 몇 번 찍어요? 3번 아니면 4번 찍어. 그러니까 그러면 장문은 주로 3번, 4번에다 많이 갖다 놓는 게 많아요. 요거는 4, 5번에 주로 많이 갖다 놓고 요거는 주로 1번. 근데 1번에 만약에 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1번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어제 뭡니까? 어제 오후에 모의고사를 실행하는데 뭐예요? 전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문제 1번이네. 문제 1번이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답률이 97.8%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인원 중에 몇 명 안 맞았다라는 거네. 이유는 처음 푸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답률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제 문제 1번에서 문제 40번,
자, 민법은 81번에서 80번이 되죠. 그 여기에서 쉽든 어렵든 오답률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각각의 문제 1번이야. 왜? 컴퓨터가 아직 안 돌아가고 있거든. 내가 민법을 또 이렇게 푼다라는 게 아직 감지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감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도 거진, 문제 1번은 거진 달려요.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문제 1번, 2번, 3번, 4번, 나이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틀렸다. 30대. 여기까지 틀리면 60대예요. 60대. 그러니까 60에서 70대 형님들은 마다 5번까지가 마다 소나기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민법 정책이 어려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민법 정책 풀 때 뭐예요? 여기에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민법 정책을 먼저 풀지 말고 뭘 먼저 풀어라 그래? 민사특별법을 먼저 풀어라 그래. 민사특별법은 암기되면 맞고 암기 안 되면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민법 정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푸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연습해야 돼. 집에서 요걸 연습해야 틀린 거. 그러면 이제 단문, 중문, 장문 확인하고 이게 몸에 체화가 돼야 돼.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